마이크를 좀 버티고 이렇게 강의를 할까 참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한마디로 겉과 속입니다. 겉과 속. 그런데 이제 겉과 속을 따지는 대상이 우리의 전통 미술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겉을 주로 보고 또 겉을 주로 평가를 하고 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속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는 깊이가 달라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서 드러난 것이다. 그저 허공에서 아무렇게나 무언가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뒤에서 숨어있는 것이 작동을 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그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드러나게 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전통 미술의 그 드러나지 않는 면,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그 열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겉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시대의 미술이 아주 다양하고 또 분야별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질적인 것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어쨌거나 그 다양성이란 것은 어떤 밑바닥에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 다양성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크게 형과 색과 수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미술은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그 감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시대의 어떤 미술을 시각적으로 대할 때에 형으로서 볼 수도 있고 색으로서 볼 수 있고 또한 수로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형, 색은 우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미술에서 수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향교나 서원이나 뭐 궁궐이나 갈 때에 그 이를테면 정문 있죠. 정문은 지금 여러분들 쭉 기억에 떠올려보면 거의가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문, 서원문, 궁궐문, 광화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이라는 숫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미술에서 이 숫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은 전통시대의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사는 우리가 전통시대의 그 어떤 그 미술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진, 참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는가? 아기가 울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보고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엄마가 어디 간다고 해서 우는지 어디 뭐 아픈 데가 있어 우는지 지금 아기가 우는 현상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오직 나 기준이 아니라 아기 기준입니다. 내가 아기가 된 거예요. 벌써 이게 아픈가 배고픈가 섭섭한가
애기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전통 미술을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부모라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통시대에 무슨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3이라는 숫자가 더 들어있고 할 때에 그러면 옛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에? 3이라는 숫자를 문에다가 적용시켜 놨는데 왜 3이라는 숫자를 적용했을까? 이런 물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답을 구해야 되죠. 애기가 우는 이유를 알면 그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당연히 드러나고 그것을 풀면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옛것과 인식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애기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옛사람이 되어서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소위 인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나는 현대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로 옛것을 봐서는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옛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공유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여러 분야, 여러 장르의 미술을 대할 텐데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 형, 수도 물론이지만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이 미술품들을 누가 향유를 했는지 양반들 전용이었는지 일반 서민들 전용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양반들의 생각 다르고 일반 서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근차근 해보면 별로 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대인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불자들도 계실 거고 교인들도 계실 것인데 예수교인 근데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보통 예수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 그저 나무를 십자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일 수도 있단 말이죠. 반대로 불교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고 이뻐하는 엿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저 꽃일 뿐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보든 십자가를 보든 그 의미를 확실히 알려면 그 십자가를 만든 사람과 인식을 공유를 해야 하는 경험도 공유를 뭐 연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식의 공유라는 것이 전통미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일단 알고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전통 미술을 대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 양반들하고 우리가 인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가? 그 통로는 어떤 것인가? 그 통로가 바로 상징이라는 거다. 근데 보통 이 상징이라는 개념과 심볼이라는 개념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징이 심볼이지 뭐. 심볼을 우리말로 고치면 상징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영어 심볼과 우리가 말하는 상징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심볼과 상징이 가장 큰 다른 큰 차이는 심볼은 징만 있다는 것이 심볼은 근데
상징이라고 할 때는 상과 징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갑자기 막 웃었어요. 네? 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양반이 즐거워서 웃는 건지 하찮아서 웃는 건지 그 판단을 처음에는 하기 어려워. 근데 저하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해온 사람은 표정 하나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게 돼요. 뭐 소위 부부간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예? 뭐 몇십 년 살다 보면 눈만 한번 깜짝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이럴 때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표정이 바로 징입니다. 징. 징표 할 때 징. 겉으로 드러난 그 자체 이것을 징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은 뭐냐? 저 양반이 기뻐서 저런다.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괴로운지 슬픈지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표정을 보고 알아요. 그러면 표정은 징이고 상은 즐거움, 괴로움이고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이란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것이고 징이라는 것은 그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제가 겉으로 드러난 자체 이것을 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심볼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소위 이모티콘 뭐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전통시대에는 상과 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동양 고전 중에 여러 가지 그 유명한 것들이 많죠. 노랑맹자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서 가운데서 이 주역이라는 거, 이 주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역이라는 것이 바뀐다는 역자거든요. 근데 주라는 것은 주나라 시대라는 뜻이고 역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것인데 이 바뀐다는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의 현상들은 뭔가 영구불변하게 고정된 것은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 이것이 우주 진리다. 우주의 진리다. 라는 의미에서 역자를, 바꿀 역자를 써요. 그런데 이 주역에서 상징과 관련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천성 삼, 상징할 때 삼자죠. 그러니까, 제천성 삼, 하늘에서는 현상을 이루고 재지성형 땅에서는 형태가 생겨서 서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 때에 지금 여기서 보면 하늘과 관계되는 것이 상이고 땅과 관계되는 것이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형이라고 할 때 상은 하늘과 관계되는 것이고 형이라는 것은 땅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하늘과 관련 있는 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형이 상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것. 이런 것을 상이라고 하고 형이라는 것은 하늘의 현상에 응해서 땅에서 이루어진 보통 우리가 옛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근데 이 원리로 따지면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일단 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생하게 한 거는 낳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생한 자식을 키워. 생육, 생성,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뭔가 근원적인 것이고, 땅은 그 근원적인 것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형이고 또 징이란 말이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여러 그 분야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버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림에서 동양화에서 여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백. 그러면 여기 놓고 제가 백지를 들고 왔어요. 이 백지를 두고 여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백이란 개념을 백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여백이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여백이란 게 뭡니까? 이 백지에 뭔가 난초 잎이 하나 썩 그려졌다고 할 때 난초 그림 자체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여백으로 전환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공백이었다가 난초가 하나 싹 지나가니까 나머지는 여백이라는 것이 돼버려요. 여백이라는 의미가 그럴 때의 여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은 있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여백이라는 것은 난초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꾸로 여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초를 그릴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근원적인 거 있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산수화를 그렸어. 산을 하나 그리고 나무를 하나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 산과 나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연계의 어떤 근원적인 이치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러한 그 생각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조선 말기, 조선 말기에 가면은 외세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뭐 미국, 영국, 프랑스까지 뭐 일본은 물론이고 외세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때에 이 개화파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뭐 아직 삼투 메모 뭐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삼투 자르고 우리도 좀 근대화의 길로 가자, 개화파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동도서기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이러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우리의 뿌리를 그만두고 서양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도서기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도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형이상적인 그런
진리 뭐 이런 것들, 동양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뭐 옷장도 도포 안 입고 양복 입는 거야? 용인하자. 근데 생각을 완전히 서양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되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뭐 이 해트도 쓸 수도 있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하자 하는 것이 동도석인데, 이런 의미로서 볼 때 기라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거, 형이상적인 거. 예, 그래서 항상 상, 징, 도, 기 이렇게 서로가 서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이 관계에 있다는 거. 예,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통미술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그 관념입니다. 근데 현대의 미술은 꼭 여기에 맞지는 않아요. 소위 데크레이션이라는 거, 이것은 상징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기 좋으면 좋아요. 그냥 이 벽에 무슨 색 칠할까 해서 빨간 게 좋다 파란 게 좋다 뭐 이래가 결정해서 칠했어요. 그거는 상과 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위 현대인이 말하는 데크레이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 현대의 데크레이션이라는 게 곧 서구적인 거죠. 그거와 판연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까지 뭐 쭉 얘기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수화에서 산과 물, 실제로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산과 물, 초목과 바위 등 모든 소재들은 자연의 궁극적 실재를 드러내는 징의 형이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징과 형을 보죠. 우리가 그림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부터 저 징은 무엇을 상으로 한 것인가, 저 형은 무엇을 기본으로 한 것인가를 벌써 알려고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공입니다. 산수화를 보고 아 경치 좋다 이걸로 끝나면 형에만 몰입하는 거죠. 근데 경치 좋다가 아니라 옛날에 선비들이 이렇게 이렇게 산수화를 이러이러한 그 모습으로 그렸을 때에 그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을까? 나는 보고 보니까 시원하고 뭐 좋은데 정작 그 그린 사람이 그저 시원하게 좋으라고 그렸을까? 아닙니다. 그죠?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뭐 하여튼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거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가형이 탈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윤선도가 섭이죠. 윤선도가 섭이면서 그림도 잘 그렸어요. 이 윤선도가 화기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요 직역을 하면 가짜 모양, 가형, 가짜 모양으로서 진성을 탈취해낸다, 뽑아낸다. 가짜 모양으로서 진성을 뽑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상과 징에 관한 얘기를 완전히 여기서는 한 칼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서 진짜를 이끌어낸다. 이게 얼른 보면 모순인 것 같죠? 진짜는 진짜로서 뽑아내야지 진짜지. 왜 가짜로서 진짜를 뽑아내냐? 그건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적어도 전통 미술에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수화의 경우에 산과 나무와 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 도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과 나무와 물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나무와 이런 것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해서 자연의 이치를 잘 표현했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수화에서 산이나 나무나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이치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이것은 가짜다 말이죠. 진리와 비교할 때 이것은 가짜예요. 산과 나무나 이건 가짜라. 근데 이 가짜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기서처럼 소재 형태 색으로서 진짜를 이끌어낸다, 뽑아낸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대강 그 옛 그림의 접근 방법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막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전통 시대의 그 그림은 물론이고 모든 그 생활이나 뭐 이런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큰 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릴 때나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 때나 이 옷을 지어 입을 때나 이 기본적으로 그 아주 그 도도히 흐르는 그 물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집의 향방을 정하는데도 무언가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배산 임수가 좋다. 그래서 배산 임수의 그 형국으로 우리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배산 임수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특히 그 한복의 경우에 녹의 홍상이라는 말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녹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 녹의 홍상. 근데 녹의 홍상은 어느 나이대의 여자가 입는 것인가? 또 시집을 가서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쯤 됐을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무슨 책에 이렇게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통시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표현이 될까?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천인합일의 정신입니다. 천인합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사람은 완전히 일체되는 그러한 그 경지에 있다. 무슨 얘기인가?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이렇게 맞아야 정당화된다. 하늘은 언제나 정당하고 바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늘이 노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한 것이고, 근데 하늘이 노해서 무슨 벌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랬기 때문에. 또 내가 복을 받았다면 누가 A, B, C, D 사람이 나한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복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늘은 항상 정당하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늘과 일체된 경지에 있어야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천인합일의 생각입니다. 천인합일 사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활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어떤 것을 따라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따라갈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되죠.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할 때 미술에서는 원형과 방형을 통해서 하늘과 일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형과 방형이 하늘과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전통 시대, 이 고대겠죠. 고대의 그 소위 그 우주관. 우주관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시대별로도 다양하고, 같은 시대에도 지역별로 다양하고, 그야말로 셀 수 없는 그런 우주관에 관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선야설, 혼천설, 개천설. 근데 이 선야설은 하늘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물질적 존재도 아니다.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허공의 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선야설입니다. 그 다음에 혼천설은 우주라는 것은 달걀과 같이 노른자가 지구인데 그 우주라는 것이 그 흰자가 둘러싸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래서 이것을 혼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해 나갈 이 개천설. 하늘이 뭔가 덮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늘이 덮고 있다. 둥근 우산처럼 생긴 하늘이 네모난 땅을 덮고 있다. 이것이 우주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천설이죠.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개천설에 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흔합니다. 이런 것들은 탁 봐도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개천설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개천설 속에 그래서 그러면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원형으로 할 수 있겠네 땅을 상징하는 것은 네모로 할 수 있겠네 이런 그 이런데 이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그 이치나 원리, 아까 얘기하는 상이죠. 상. 이 상을 실제로 인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둥근 원을 적용시키면 하늘이 지금 내려온 거다. 그리고 네모를 적용을 시키면 이것은 땅을 상징하는 거다.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황, 잘 아시죠? 되게 이황이 그린 천명 신도라는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그 문집에 나오죠.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천 여기 보면 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둥근 것을 천이라 하고 이 네모난 것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람 형태, 사람 형태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과 지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 지, 인 이런 형국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삼재라고 하죠. 지금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천명신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 원형과 방형을 거론하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천방, 천원, 지방이라는 개념은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이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은 조선시대에 이황이 그린 이런 그림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천원 지방에 관한 이 얘기는 벌써 신라시대부터 최치원, 여러분 아시죠? 최치원의 개원필경집에 벌써 이 방과 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원에 관한 역사는 길다. 자, 그런데 아까 개천설 얘기를 했지만 둥근 우산처럼 생긴 하늘이 네모난 땅을 덮고 있다.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아니 네모난 것을 둥근 것이 어떻게 덮을 수가 있냐 이런 회의가 들어요. 물론 상징적으로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주론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네모난 것을 어떻게 저 원형이 덮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호사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천원지방이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이거는 그저 개천설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거. 하늘이 동그랗게 생겼다거나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덕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늘의 덕은 동그랗게 상징을 하고 땅의 덕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모나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처럼 천체 구조와 관련된 물리학적인 문제를 원과 네모나다 하는 그 물리학적 문제를 형이 상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서원에 그 걸려 있는 편이기인데 여기서 방, 직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는 저 정체로 우리가 읽으면 직방제죠. 영주 그 소수서원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방이라는 것이 바로 땅의 돌을 얘기합니다. 바르고 네모난 바르고 네모난 땅의 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무슨 상장을 받으면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 방이 바로 이 방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그 행동 거지가
그야말로 도에 맞게 했다. 품행이 아주 그 도에 맞게 했다. 그래서 방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원 지방이라는 것이 그저 물리적으로 하늘은 동그랗게 있고 땅은 네모고 이것이 아니라 덕을 얘기하려고 천원 지방이라고 했다. 그런 결론인데 이후에 지금 여기 여러분도 저 보시겠지만 형이 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으로 큰 줄기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뭐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 나와서 덕이야 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건물이나 뭐 연못이나 이런 것을 파고 지을 때에 둥글게 했다면 하늘의 덕을 표현한 것이고 네모지게 했다면 바로 땅의 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뭐 동그래 이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천인합일 사상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원과 방형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의 그 원과 방형의 그 응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은 환구단입니다. 지금 그 조선호텔 옆에 가면 현재는 이 건물만 남아있죠. 이 건물만 남아있고 이것은 일본 놈들이 없애버렸습니다. 조선호텔 짓는다고. 요즘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야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그저 뭉개버리고 그 자리에 조선호텔을 짓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환구단이라는 것은 지금 요모에서 나와 있다시피 기본은 둥근 것을 얘기합니다. 환. 그러니까 둥글다는 것은 원도 있고 환도 있어요. 근데 한때 여기 이 건물을 두고 원구단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환구단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문화재청에 의해서. 그래서 원구단이라는 데 익숙했던 분도 앞으로는 환구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이 환구단으로 정하게 된 근거는 바로 여기 나왔다시피 독립신문. 이게 그 한글신문이죠. 이 독립신문에 환구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원자와 환자는 둥글다는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신문에 그 표기대로 환구단으로 하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건물에서 주시해야 될 것은 지붕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다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만들려는 그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건축 기술상으로 동그랗게 하기가 어려웠던지 다각형 형태로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환구단에도 우리의 아픈 역사가 이 뭐 일단 일제시대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이 환구단은 고종 황제 때 와서 비로소 지은 건물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물이기 때문에 제단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는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중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세자가 왕위에 오를 때 중국에 통지를 하고 중국에서 오케이 해야 이제 정식으로 왕좌에 오르고 뭐 이런 경우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 소위 하늘의 제사 지낼 수 있는 주체는 황제만이 할 수 있다. 중국의 주장이죠. 근데 조선은 제후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은 만들 수 없다. 근데 요즘 붙으면 대마하고 난리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에 와서 황제로 칭하고, 그 전까지는 그저 왕이었죠. 제후였고, 고종 황제로서 칭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야, 황제는 하늘 제사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단으로서 원구단을 만든 거죠. 그냥 명실상부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국가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황구단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태로 봐서는 하늘이니까 원을 기본 형태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황구단에서 살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강화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지금 밑에 것은 사직단입니다. 근데 이 참성단을 보면 말하자면 위쪽이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제물을 갖다 놓고 제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는데, 지금 이 한단 낮은 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한 원형이 아니지만 원형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원형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낮은 쪽이 원형이고 높은 곳이 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원과 방형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과 방형은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일까요? 할 때 그 대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에 건곤감리가 있죠. 지금 이것은 하늘과 땅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양입니까? 음입니까? 이거? 가운데 잘린 거는 뭡니까?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이죠. 잘린 것이 없는 일자형으로는 양입니다. 음이 세 개가 있는 이것이 땅이고 이것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역에서는 지천태계라 그래요. 지 땅, 그죠? 천, 지천, 지가 위에 있고 지가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는 요 괴를 지천태괴라 그래요. 이 모양을 한번 볼까요? 높은 데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땅이죠. 방향. 그죠? 지니까. 네모나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이것은 둥금을 지향하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지천태괴를 마리산 꼭대기에 그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지는 오고 천은 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괴 모양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높은데
지가 가고 낮은 곳에 천이 갔느냐. 상식으로 생각하면 높은 데가 둥글고 낮은 데가 내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죠. 이 지천태계의 의미를 알면 수긍이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 양반들하고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면 그게 진실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이라는 게 있죠. 경복궁에 안 가보신 분은 없죠? 교태전 다 아시죠? 거기에 태라는 것이 바로 지천태백의 태자입니다. 그게 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태자했죠. 바로 교태전이 이 형국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교태전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남녀로 따지면 왕과 왕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왕비죠. 그 교태전 그 건물이 본래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궁궐의 그 소위 그 왕비 거처와 왕의 거처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그 왕비 거처는 뭐 예를 들어 대조전 뭐 이런 것이 있고 왕의 거처는 지금 얘기한 교태전 있고 왕의 그거는 강령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복궁의 경우는. 근데 이 요즘 같으면은 부부가 항상 같은 방을 쓰지만 근데 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 때문에 각방 쓴다 하면 어, 그 집안 이상하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전통시대에는 각방을 씁니다. 각방이라고도 갓집을 써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왕비는 저기 그 교태전에 있고 왕은 강령전에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합방을 하느냐 하면 이 관상감에서 하늘을 살펴보고 좋은 날 좋은 시를 정해가지고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맨날 몇 시 몇 시가 참 좋습니다 하면 그때 왕이 교태전과 교차전에 가서 왕비와 합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소위 그 왕족에서 그 소위 왕국에서의 그 세손이라는 것은 나라가 잘 망하냐 흥하냐에 달려 있어요. 세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세손도 아주 훌륭한 세손이어야 나라가 흥한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아무렇게나 합방을 하지 않아요. 이 요즘 같으면 기상대 옛날부터는 관상감이 하늘에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정한 길한 날에 이렇게 해서 태자. 이럴 때 보면 교태전의 건물을 자세히 보면 보통의 그 기와집하고 달리 용마루가 없어요. 그냥 기와가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서 용마루가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지천태궤. 말하자면 왕비와 왕이 교합을 할 때의 장애를 없앤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되지. 용마루가 이렇게 가르고 있으면 하늘이 내려 저 땅이 내려오고 하늘이 올라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장애물을 없앤 거죠.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는 전부 다가 하늘과 땅의 교합에 대해서 매우 당시 사람들은 중요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한 것은 이제 여기 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늘과 제사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교합되게 하는 그야말로 묘책입니다. 지금 사기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각형 방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직단은 아까 환구단은 원형이 기본이었는데 사직단은 방형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사직이라는 것은 땅의 신과 곡식신, 그 땅의 신을 사신이고 땅의 곡식신은 직신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신과 곡식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 사직단인데 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방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죠. 자, 원과 방형, 방 이것은 비단 건물뿐만 아니라 이 제사와 관계되어서도 철저히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기, 위패 뭐 이와 관련되는 것은 유배에서 말하는 죽음과 관련 있죠. 죽음. 그죠? 전부 죽음과 관련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유교사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죽음이란 뭐야? 하고 누가 물었을 때 유교사회에서는 죽음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죽음은 의사한테 물어봅시다. 의사한테 물어보면 죽음이란 뭡니까? 이러면 심장이 멎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음이란 뭡니까? 물어봤다. 그러면 심장이 끊어진 게 죽는 거야? 대답할까요? 유교에서 죽음은 바로 혼비백산의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혼비백산. 여기서 혼과 백이 있죠. 혼백. 보통 우리가 혼백이 있고 없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유교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혼백을 가진 존재인데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가 돼가지고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 그래서 혼비,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진 것이 죽음이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사라는 건 뭡니까? 조상이 지금 돌아가셨어. 조상의 혼은 하늘에 있고 조상의 백은 땅에 있어. 근데 제사라는 것은 그 조상을 제상 앞에 모셔놓고 예를 드리는 거거든요. 추모의 정을 나누고 그러면 모셔와야 되는데 조상을 모셔와서 제상에 모시고 그때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셔볼까요? 제사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사 절차. 제사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제사 지내자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가 뭐죠? 네? 평소에 많이 하셔보셨잖아. 제사 제일 처음에 뇌주라 그래서 그 모래에다가 솔잎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꽂아놓고 거기다가
술을 묻죠.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혼을 감흥시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조상님의 혼을 감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감흥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서 감흥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술을 모래에다 붓는 것은 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산소 같은 데 가면 땅에다 지금 그 술을 붓습니다. 땅에 있는 백이 감흥을 해서 재상으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내려오고 백이 올라와서 만나면 다시 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셔놓고 진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 산 사람 대하듯이 뭐 온갖 거 다 잡수시오 잡수시오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혼 백이 바로 하늘과 땅의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것이 공예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말이죠. 지금 이 위패라는 게 있어요. 위패. 이 위패라는 것은 바로 혼백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혼백이 머무는 장소. 뭐 혼백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합쳐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위쪽이 둥글고 아래쪽이 네모나도록 이렇게 기본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방도 보면 보통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소위 규모 있는 집에서는 동그랗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도 위패 일종인데 이거 이황 이황의 위패입니다. 저 도산서원에 가면 볼 수 있죠. 여기도 네모와 원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원지방 그리고 혼백 이것의 그 하나의 그 드러난 현상 이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재기의 경우는 각자 모양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괴라는 것은 원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방형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형, 방형 이것을 내 사회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뜻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천인 합일의 경지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천인 합일 사상 때문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드러났다.